근데 저는 뭐 악령 빙의가 안 걸리면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모든 사람은 저는 조금씩의 빙의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한 명이에요. 이게 조금 누군가가 두각을 더 나타내느냐 덜 나타내느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제가 전에 네. 지금 딱이 지금 이 촬영을 딱 하기 전에 네. 5분 전에 영상을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2008년 2월 미국의 종교 잡지 뉴 옥스퍼드 리뷰에 실린 한 논문. 그런데 이 논문은 전 세계적으로 큰 파문을 낳았습니다. 왜요 왜요 뭔데 무슨 논문인데 그래도. 논문의 정체. 미 유명 N대학교 임상심리학과 교수이자 정신과 의사 리처드 갤러거가 쓴 논문의 제목은 악령 빙의에 관한 케이스입니다. 의사 리처드가 약 10년 전에 직접 겪었던 엑소시즘을 생생하게 기록한 논문이었죠. 아, 악령 따위는 개나 줘버려! 라고 주장하는 엑소시즘 회의론자였습니다. 그런데 1998년경 그의 인생을 180도 뒤바꾸는 일이 일어납니다. 의사 리처드는 한 신부의 부탁으로 39세 여성 줄리아를 진찰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악령의 목소리가 들려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감히 내까지 깨 나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엑소시즘이 진행되는 동안 줄리아 주변에 물건이 날아가거나 헐. 그녀의 몸이 붕 떠오르는 등 과학적으로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기이현상들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악령 빙의 논문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네. 한번 찍은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볼까 하는데 네. 논문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네. 이론적인 그렇죠. 과학적인 그럼 실제로 악령 빙의가 있다는 건가요? 네,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실제로 빙의에 걸리면은 이렇게 아니, 그 모든 빙의에 걸린다고 해서 네. 그런 증상이 있진 않죠. 네. 근데 뭐 일례로 빙의에 걸렸을 때 네. 뭐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도 기억을 못하는 순간순간이 있고 네. 그리고 퇴마를 할 당시에도 뭐 자기 입으로는 내뱉고 있는데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무슨 말을 내뱉는지도 모른다고 보통적으로 얘기를 해요. 네. 나는 악령은 난 그렇게 생각을 해. 네. 나한테 해를 끼치면 다 악령 아닐까? 제가 사실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이 주제로 촬영을 찍는 이유도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악령 빙의가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저는 뭐 악령 빙의가 안 걸리면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모든 사람은 저는 조금씩의 빙의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에요. 이게 조금 누군가가 두각을 더 나타내느냐 덜 나타내느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조상을 따져보면은 이 집 조상 중에 험하게 안 돌아가신 조상이 어디 있으며 이 집 조상 중에 뭐 아파서 안 돌아가신 조상이 또 어디 있을 거고 또 한 맺혀서 안 돌아가신 조상이 어디 있겠어. 근데 옛날부터 우리 신화를 보면 당군 신나고 비 많이 빌었던 조상들이 왜 없겠어요. 네. 많잖아. 그렇기 때문에 다 각자만의 육감은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시기마다의 겹쳐지면서 이게 빙현상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빙의 퇴마 같은 거는 기독교에서도 실제로 하고 해요. 있는 건가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천주교, 그러니까 기독교 쪽도 저도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천주교 쪽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신을 받고 나서 들었던 사례예요. 네. 근데 옛날 그러니까 구교황이죠. 네. 구교황이 신병을 앓게 되면서 네. 저는 이거 구마사제들이 생겼다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그 사람들은 한 신만 믿어야 되잖아. 하나님 한 분만 믿어야 되잖아. 근데 신병을 앓게 되면서 그 구마사제들이 전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천주교 쪽은. 그러면서 이렇게 파생된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신병 알았을 때 퇴마한다고 저희 아빠가 절도 데리고 가고 교회도 데리고 가고 성당도 데리고 가서 했었으니까요. 네.